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얼마 전부터 어떤 특이한 로고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었나요? 바로 디지털 러브라는 로고였는데 뱀비지가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디지털 러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레이블? 아니면 크루?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러브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뱀비지와 메리 캐시가 협업한 비디오가 있습니다. 퍼자이라고 구글 번역 이렇게 읽으라고 알려줬어요. 해석을 해보니까 기쁜 이런 뜻인데 가사를 보니까 아마 제가 태국 힙합을 구글 번역 통해서 해석한 가사 중에 가장 해석이 잘된 가사 같아요. 굉장히 이 곡의 분위기만큼이나 약간 스윗한 스윗 러브 약간 이런 느낌의 이제 곡이었어요. 근데 이 디지털 러브는 레이블인지 크루인지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무엇을 하는 집단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디지털 러브의 멤버가 뱀비지와 메리 캐시가 되는 건지. 메리 캐시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진짜 오랜만에 저는 그녀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것 같아요. 태국 힙합에서 보기 드물게 그러니까 멜로딕한 플로우를 구사하는 래퍼죠. 특히나 트랩을 굉장히 사랑하는 래퍼고 뱀비지와 메리 캐시가 저는 이렇게 뭉칠 거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뱀비즈의 어떤 음악적인 세계관하고 메리 캐시의 음악적인 세계관하고 솔직히 전 잘 어울릴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막상 결과물을 딱 열어보니까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비디오는 연출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약간 미국 힙합 뮤직 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바이브의 비디오라서 퀄리티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퍼자이 이 비디오를 보면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뱀비지는 패션도 그렇고 뭔가 화려한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저렇게 좀 화사한 컬러들? 저는 이거 프로듀서가 너무 곡을 잘 쓴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Bankroll Baby라고 되어 있던데 특히 곡을 한 번씩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주는 DJ Fade Out 소리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메리 캐시도 스타일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약간 80년대 레트로한 팝스타 느낌 나지 않습니까? 레이지락스네. 네임 MT도 저기 있네요.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여. 잘 어울려. 되게 좋아. 저렇게 정원에서 촬영하는 씬들 있잖아요. 저런 것들이 되게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왜 니키 미나즈 같은 래퍼들이 많이 촬영하는 구도잖아요. 트랙은 약간 뱀비즈의 색깔스럽게 나온 것 같아. 이것도 프리파이어 OST야? 저런 카메라 구도 있죠? 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렌즈 보면서 제스처 취하고 하는 거 저런 거 되게 좋아해. 디테일한 연출 하나하나가 되게 간지 있는 비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뱀비지의 랩은 말할 것도 없죠. 되게 고속도로에서 그 드라이빙 할 때 딱 즐길 수 있는 속도 있죠. 약간 뭐 100km, 120km 이렇게 딱 질주하면서 그냥 웨이비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랩 플로우 있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태국 래퍼들의 랩을 들을 때 정말 와 잘한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또 뱀비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뱀비지만 봐야 될 게 아니에요. 메디캐시도 되게 잘 어울려. 사실 저는 메디캐시가 혼자서 만든 음악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은 어두운 바이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화사하고 그리고 스타일이 달라졌어. 뭔가 달라졌어요. 좀 뭔가 한 단계 변신한 모습이어야 되나? 랩 스킬 같은 것도 진짜 제가 메디캐시 가장 첫 결과물부터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왔잖아요. 그때부터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패션적인 연출도 한몫했고 특히 저는 이 비디오의 전반적인 그 색채 채도라 그래야 되나요? 색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너무 신경을 많이 썼어. 진짜 이 비디오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와 진짜 잘 찍었다 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 이 비디오가 저는 꽤나 멋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아직 디지털 러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회수가 좀 많이 낮은데 좀 앞으로는 이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 비디오를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비디오를 한 번씩은 보셔야 된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연출이 너무 멋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고카.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